네, 뭐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엔진룸 좀 보여주세요. 자, 또 중간에 보이죠? 하이브리드 두 개의 심장. 자꾸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들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예, 사실 요즘 대세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차량 고르는 것도 저도 여러 가지를 좀 선별해서 고르겠죠. 왜냐면 또 이렇게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사실 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요 차종 하이브리드가 좀 있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뭐 도요다 이제 캠리 하이브리드 렉서스 하이브리드 유명하긴 한데 약간 이제 디자인이 조금 평범하잖아요. 하지만 요 모델은 확실하게 10년 더 젊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티의 Q50 하이브리드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희 썸타 구독자 여러분. 자, 영상 보시기 전에요. 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는 센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Q50. 아, 자, Q50 모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 가지고 나왔어요. 이 차 하이브리드 있었어? 이렇게 또 생각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하이브리드 모델 있었습니다. 자, 뭐 사실 이제 도요타 캠리 렉서스 하이브리드가 뭐 쌍두마차라고 보면 사실 모델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약간 좀 중후한 느낌이 있잖아요. 인피니티의 Q50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젊습니다. 외관에 이제서 나오는 디자인적인 부분 굉장히 확실히 좀 젊어지고 실내 인테리어도 좋아요. 실내 인테리어도 액정도 이렇게 상단 하단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순간적인 출력, 힘도 굉장히 또한 좋고 연비도 좋고 디자인도 좋은 오늘 가지고 나온 Q50 모델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요 2016년도 11월 달에 최초 등록을 한 모델이네요. 주행거리도 참 좋아요. 69,000, 현재 69,000 유지 중에 있고요. 자, 5.16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 받은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인피니티 Q50S 하이브리드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딱 2,000만 원 완전 초반대, 거의 2,000만 원대,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국산차 소나타 하이브리드 혹은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비교해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매물 Q50S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자, 외관 색상은 이제 검정 색상, 블랙 색상이고 Q50 모델은 이제 저희가 출시됐을 때 디자인 자체가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뭔가 국산차로 보기 좀 약간 뭐 GV70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좀 날렵하고 디자인이 좀 공격적이어서 전면부 이렇게 스타일만 봐도 헤드라이트 부분 이렇게 쫙 날렵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아래쪽 범퍼 스타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M패키지 스타일 같은 느낌 있잖아요. BMW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릴도 크롬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린처럼 되어 있고요. LED 순정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 이제 전방 센서도 이렇게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측면으로 오시면 휠도 되게 좋아요. 휠 이렇게 보여주시면 휠 디자인 너무 좋지 않나요? 휠 디자인 아주 예쁘고 트레드도 한 50% 이상 남아있네요. 여기 하이브리드 모델 적용이 되어 있고 요즘에 진짜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델이 인기가 좋다라고 느꼈던 게 뭐 지인분들도 그렇지만 확실히 여러 혜택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중고차로 사게 되면 혜택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신차로 사게 되면 뭐 취등록세 이렇게 7% 하게 되면 신차 금액에서 측정이 되잖아요. 중고차는 중고차 금액에서 이렇게 취등록세도 측정이 되죠.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감면 혜택도 들어가고 자 그러니까 이전 비해서 확실히 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확실히 좀 세이브가 된다라는 점이 장점일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영상에서 하이브리드는 아마 저뿐 아닌 다른 이렇게 자동차 매물 올리시는 유튜버 분들도 하이브리드 많이 올리실 거예요.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요즘 또 대세잖아요.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그래서 수소차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또 인기가 좋죠.
자, 후면부 쪽 디자인 보여주시면 Q50 모델은요 디자인 되게 좋지 않습니까? 확실히 젊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약간 이제 한 뭐 20, 30대, 뭐 40대까지도 운행하기 참 좋은 디자인이고 아래쪽에 이렇게 범퍼 스타일도 참 좋죠. 자, 트렁크 사이즈를 보면요. 트렁크는 살짝 작습니다. 예,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게 차량 자체가 뭐 완전 이 대형 세단은 아니에요. 대형 세단이고 이제 한 소나타 정도 된 사이즈의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 또 이제 배터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트렁크는 조금 살짝 아쉽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검정색에서 좀 중후한 느낌을 또 주고 있고요. 일단 뭐 외관 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의 정확한 판매 금액은 2,070만 원에 차량을 준비했고요. 금액 참 좋죠.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2070이면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소나타 하이브리드 충분히 비교해 보셔도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 들어왔고요. 확실히 실내도 젊어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도요 상단 하단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고 이런 디자인들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도어 쪽 먼저 보게 되면 메모리 시트 1단 2단 적용되어 있고요. 윈도우 버튼 보실 수가 있고 전동 접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트는 전동 시트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핸들 아래쪽에는 VDC 기능과 이제 전방 센서, 트렁크 버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는 풋브레이크 방식을 채택을 하고요. 핸들 조향은 전동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차량 상단에는요, 썬루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시트 상태 또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 아주 좋죠. 이제 검정색 인테리어, 블랙 인테리어고 외부도 검정, 실내도 검정. 자, 상단에는 또 이제 블랙박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상단 하단으로 다 이렇게 이쪽은 터치식이고요. 상단에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 양쪽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도 버튼실, 오토 에어컨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 아래쪽 보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 스노우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다섯 가지 타입으로 퍼스널 모드까지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피니티 Q50의 젊은 감성에다가 하이브리드까지 얹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비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매물입니다. 아, 자, 그리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요거는 추가로 작업을 해 두셨네요. 그래서 상단부 헤드업까지 적용해 둔 모델, 오늘 Q50 하이브리드와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요, Q50의 하이브리드 모델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판매 금액은 2,070만 원을 준비했고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